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나는 1일 1식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1일 1식에 도전했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내가 성공했는지 1일 1식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그리고 또 1일 1식 하면은 이런 게 좋더라 라고 한쓴 뭔가 후기들? 체험 후기들을 쭉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1일 1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읽으면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뭔가 경험, 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일 1식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뭔가 건강이죠.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뭔가 체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가장 하기 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일 1식을 의심의 눈으로 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거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체력 또는 기력의 문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사는데 대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살수 있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인간이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기 시작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략 19세기 초부터라고 한다. 그전까지 인류는 아침, 저녁 두 끼를 먹거나 고대 로마의 경우 푸짐한 단한 끼를 그것도 저녁이 아닌 정오에 챙겨 먹고 하루를 살았다. 우리나라 농부들은 이른 새벽 아침을 먹고 해가 지면 저녁을 먹었는데 그들에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마음에 가볍게 찍는 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하루 세 끼, 규칙적인 식생활은 현대 영양학 상식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두끼 정도를 먹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밥세 끼를 다 먹지 않아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뭐 1일 1식이나 뭐 1일 2식, 이제 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한다고 하거나 해보려고 하면은 밥을 세끼안 먹는 게꼭 이제 문제 삼죠. 주변 사람들이. 뭐 그런 문제 생기지 않냐. 그런데 이미 그건 역사적으로 인류가 밥을 세끼다 챙겨 먹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적으로 밥을 세끼 챙겨 먹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만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거고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뭔가 1일 1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밥을 적게 먹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복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요즘에 뭐, 단식원에 가서 단식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너무 이제 포만감,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뭔가 이런 공복, 배고픔,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뭐, 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이런, 꼬르륵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짜 배고픔을 느끼면서, 뭔가, 몸에 지방, 쌓여있던 지방들을 이제 소모하고, 또 이제, 몸 안에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다 소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식을 하는 거, 공복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건강에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시하라 유미 박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현대인이 질병을 앓는 원인은 과식이다. 공복 상태에서 몸은 더 좋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 이는 공복이 자연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이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복감이 오면은 이걸 내가 배고프다, 싫은 감정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일 1식과 먹으면 좋은 과일. 이제 1일 1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좀 너무 배고플 때, 이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먹으면 이제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일과 채소는 인류의 오랜 먹거리이기도 하고, 또 뭔가 항산화 작용, 뭔가 세포 손상 억제 효과, 이런 것들이 뭐 과일과 채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과 야채는 우리 몸에 뭔가 생체를 이상적으로 가꾸어주고 면역력도 증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는 물론 암, 심장병, 뇌졸중, 관절염, 이런 예방에 도움을 주고,
변비도 이제 안 걸리게 해주고, 그 미네랄 같은 영양소도 풍부해서 마른 사람은 살찌게 하고 비만인 사람은 살이 빠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1인 1식을 할 때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공식품들, 뭐 과자, 케이크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채소, 야채, 과일 이것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일을 먹을 때 껍질째 먹으라는 겁니다. 껍질째. 왜 껍질째 먹어야 되냐? 사과의 예를 들어요. 사과의 껍질 벗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산화가 되잖아요. 노랗게. 근데 껍질이 있기 때문에 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질을 벗겨놓으면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이 있으면 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 껍질이라는 것 자체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째 과일을 먹어야지 우리가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이 성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고, 이 껍질 덕분에 뭐 과일 입장에서는 균이나 곰팡이 같은 걸 다 막아주는 건데,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겨내지 말고.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먹을 때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껍질을 막 벗겨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백미 먹는 게 아니라 현미 먹고, 이런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인1식 다이어트가 좋은 점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1인1식 다이어트는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주간 1인1식을 실천해서 약 16kg을 뺀 사람이 있대요. 최승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인1식 다이어트의 가장 큰 매력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불안감을 휩싸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에 무리가 갈 텐데, 얼른 빼고 나서 내가 원하는, 먹고 싶은 것들을 먹어야겠다 라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근데 1인1식은 하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또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느긋하게 자신의 뭔가 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순수하게, 기쁘게,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게 1인1식 다이어트라는 거죠. 그래서 12주간 1인1식을 해가지고 16kg를 뺐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그럼 1인1식 다이어트 하면은 뭐 절대 딱 한 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냐? 너무 그렇게 뭐 엄격하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사실. 왜냐면은 뭐 정말 배고프니까요. 저도 뭐 자꾸 시도해도 자꾸 실패하는 게 너무 배고파요, 진짜. 어지럽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간식을 좀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이라든지 약간 뭐 좀 허기를 달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좋은 게 바로 메밀차라는 거예요. 메밀차는 이제 뭔가 배고플 때 따뜻한 메밀차를 드시면은, 우엉차도 괜찮습니다. 우엉차 이런 거 드시면은 그래도 그 곡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이제 그 공복감을 해소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될 때는 과일을 좀 먹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메밀이라는 그 식물 자체가 흉년이 들었을 때 뭔가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던 그런 소중한 그런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차를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기 쉽고, 메밀에 든 뭔가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같은 것들이 모세혈관에 힘을 불어넣고 고혈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플라보이드 성분 이런 것들 갖다 줘서 뭔가 해독작용 이런 것도 해준다는 거죠. 대소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스트레스와 두통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좋게 해주는 게 메밀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에 있어서는 메밀차, 또 이제 우엉차, 이 두 가지를 드시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면은 메밀차, 우엉차, 과일 이 세 가지 중 이제 하나를 드시면 좋다. 물론 이제 가장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너무 배고프면은 사람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뭔가 불가피하게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메밀차, 우엉차, 과일을 드시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인1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인1식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1인1식을 통해서 진짜 건강을 찾으신 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꿈꾸는 자본가 성장 읽기는 경제여자의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